두 번째 요리, 칠리새우. 칠리새우의 재료를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 하고요. 네, 두반장. 네, 완두콩. 자, 이제 칠리새우의 소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칠리새우는 그 맛의 성질이 새콤, 달콤, 매콤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달콤한 맛은 여기 설탕으로 좀 맛을 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추기름하고 이 두반장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두반장하고는 매콤한 맛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새콤한 맛도 있는데 새콤한 맛은 뭐 식초하고 이 케첩 자체가 이제 그 맛을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맛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어느 하나가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되고 새콤, 달콤, 매콤한 맛을 딱 드셨을 때 다 비슷한 맛을 내셔야 됩니다. 새우 칠리, 칠리 새우 요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재료가 있는데 야채 재료는 파, 마늘, 생강을 곱게 썰도록 하는 겁니다. 파는 보통 이 하얀 부분하고 파란 부분인데 파란 부분은 잘 안 씁니다. 중요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얀 대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잘라주시고 좀 약간 곱게 자 파는 이런 식으로 썰어서 한쪽에다가 잘 담아주시고요. 마늘 좀 다질 건데 마늘도 한 3개 정도. 편 썰어갖고 이것도 파 썰어놓은 것처럼 약간 잘게. 파하고 마늘하고 같이 담아주시고. 생강도 넣어주시는데 생강도 마늘 크기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어서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통조림 완두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통조림 완두콩 자, 23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두반장은 중국식 고추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고추장 같은 경우는 그 맛의 성질을 딱 보게 되면 매콤하고 달콤한 그런 성질인데 이 두반장 같은 경우는 매콤하고 짭니다. 자, 이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수저 정도 넣고 새우를 이제 튀겨야 되는데 새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우를 집에서 많이 해 드실 때는 이런 게 중새우거든요. 새우는 뭐 내가 볼 때는 작은 새우는 또 약간 음식만으로는 좀 폼이 없을 것 같고요. 폼 따지는 거 하지만 없으면 못 먹지만 어쨌든 간에 큰 새우는 또 크다 보니까 살이 좀 퍽퍽한 그런 느낌이 있고 내가 추천한다고 그러면 이런 중간 정도 새우가 제일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를 만약에 사오셨을 경우는 물론 껍질을 벗기시고 이제 꼬리 부분만 남겼는데 이 꼬리 부분은 또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걸 제가 살려놨고요. 그 다음에 등을 갈라서 이 안에는 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새우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했고 튀김옷을 만드는데 튀김옷은 이제 전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분은 이건 이제 아까 제가 항상 쓰는 이제 감자 전분인데 감자 전분을 튀김옷을 만들 건데 물을 넣어주십니다. 물을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버무려 주시는데 가루에다가 전체가 다 물이 묻을 수 있을 정도로 해갖고 다 버무려 주시고요. 지금 물만 넣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상당히 뻑뻑하죠. 뻑뻑한데 이럴 때는 이제 이걸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을 넣어주시면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석에 되면 이게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새우 자체가 수분이 되게도 많기 때문에 손질을 다 하신 후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새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튀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버무리실 때 이게 아까 제가 꼬리를 따지 않고
넣어놨기 때문에 주물르시면은 이 안에 꼬리에 칵 찔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루실 때는 천천히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튀김옷까지 묻혀가지고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팬에 기름을 넣고 이제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팬에다가 기름을 이런 튀김팬이라고 쓰는 깊은 팬에는 기름의 양을 절반 이상 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양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끓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식 만들 때 조리할 때 안전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센 불을 틀어서 기름을 가열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간에 딱 대봤을 때 그 뜨거운 열기가 손에 느낄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꼬리 부분을 잡아가지고 튀김옷을 살짝 묻히셔가지고 집어넣고 살짝 뉘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싹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아직 가열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옆에 이제 보글보글 하는데 보글보글 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올라올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집어넣고 튀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 짝짝, 부글부글 짝짝 하는 거 알죠? 지금 천천히 부글부글 끓으면서 떠오릅니다. 제가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얘도 한번 집어넣죠. 같이. 기름 속에 들어가면 가열을 하게 되면 그 수분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면서 이제 기름하고 물은 상극이니까 그러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튀기게 되면 바싹 튀기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 바싹 튀겨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수분을 다 증발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조리로 하나씩 건져서 둘이 만에 같이 붙어있다 그러면 이걸 툭 쳐서 떨어뜨려주고 좀 이따가 새우를 한번 건질 건데 언제 건지냐면 지금 보시면 튀김옷 자체에 아무런 문해가 없는데 조금 이제 가열되면 커피 색깔 같은 그런 이제 문해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다 건져주시고 불은 지금 최고 센 상태로 틀어져 있는데 이 센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수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증발해 봅니다. 증발하면 동글동글 소리가 안 나면은 그때 집어넣고 또 튀기게 되면 바싹 튀겨질 수가 있습니다. 튀김옷에 이런 약간 노릇한 색깔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한번 건져주시고요. 건져주시고 저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옮길 때도 그냥 가게 되면 질질 흐르니까 탄력 이용해서 하나 둘 해갖고 갔다가 기다렸다가 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설명처럼 최고 센 상태로 일단 틀어져 있고요. 보글보글한 소리가 다 증발해가지고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집어넣고 튀겨주시면 됩니다. 방울방울한 것들이 없어지고 아주 조용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새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조용해졌습니다. 보글보글한 소리가 없고 다시 집어넣고 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뻥뻥 튑니다. 근데 먹으면 따끔따끔 주워 맞는 것처럼 따끔따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조리를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덜 바깥으로 튀길 것 같고요. 좀 전에 말했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놓고 팬에다가 약간의 고추기름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기름은 아까 내가 쓸어놓은 야채 재료를 한번 보고 나서 저 정도를 볶아낼 수 있다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튀김 한번 둘러주시고 약간 덜 달궈진 상태에서 볶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파 마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달 볶으면 그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다가 여기다 약간의 술을 또 넣도록 합니다. 자, 마늘 향, 파 향이 납니다. 그래서 하신 후에 소스를 저어서 넣으시는데 내가 튀기고 있는 새우의 양을 한번 보시고 다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새우도 이제 튀김옷 줄에다 걸쳐 내주시고, 자, 소스도 끓었고 새우도 다 됐고요. 집어넣습니다. 한번 살짝 버무려 주신 후에 물 전분, 전분 살짝 뿌려주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가 다 완성됐는데 참기름하고 고추기름을 살짝 삥 둘러 또 넣어줍니다. 이거는 향하고 그 다음에 요리의 윤기를 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린색 나는 접시에다가 빨간 칠리새우를, 새우 칠리를 담도록 합니다. 소스는 먼저 담지 마시고 새우만 담아갖고 위에다가 소스를 뿌려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진짜 보기만 해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왔네요. 잘잘잘잘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칠리새우가 완성이 됐습니다.